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꼬마 빌딩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꼬마 빌딩이라는 의미는 주로 이제 50억 미만의 이런 빌딩, 기준 시가하고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난 빌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속세, 증여세, 절세로는 아주 가까이 받는 그런 기술이죠. 왜냐하면은 상속세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예금을 다 가지고 있으면, 예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가지고, 현금을 여기다 짱박아 놓는다 하더라도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국가가 다 거기서 탈탈 털어가는 거죠. 100%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빌딩, 부동산을 주로 많이 가져가야 된다. 왜? 기준 시가하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이 30억이어도 기준 시가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해서만 과표 때려가지고 상속세 내든지 증여세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과세 당국인지 아니면 그 위에 위정자들이 이렇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을 더 고안을 해서 한 건지 몰라도 지금은 뭐 임대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1,000만 원 미만 비과세 다 없애버리고 공제 한도 줄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하게 세율을 안 높여도 세수를 늘리는 그런 아주 치밀한 하고 아주 영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목적은 시가의 현실을 접근시킨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어폐는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그 말씀 거기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과세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지금 올릴 대로 올렸잖아요. 올릴 대로 올렸는데 또 그것도 부족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액을 하겠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제 부동산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시가 원칙이에요. 시가 원칙이고,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 시가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가. 그러면은, 시가는 어떤 것이냐? 매매, 당해 건물에 대한 매매 사례가예요. 그런데 당해 건물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사 매매 사례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이런 아파트에서나 해당이 되지, 이런 일반 이런 상가 건물 이런 데에서는 유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기 힘들다. 그러면 나머지가 감정평가 가액인데 그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겠다.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감정평가 가액하고 기준시가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이렇게 해서 납세자가 판단을 해서 신고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국세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국세청이 예산을 20억인가 책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우리가 직접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감정의 신빙성이 없어요.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때뭐 한국 감정원 그때 간부를 만났는데 도대체 감정에 대한 법규가 왜 없습니까? 감정평가 준칙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그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걸 안 따라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뭐 솔직히, 의뢰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해준다. 이래요. 감정이라는 것이 이제 요인이 있어요. 뭐지, 거리 요인이 있고, 어디, 뭐, 위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감정 매기는 사람이 어떻게 매기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세청에서도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 세금이 더 적게 내면 국세청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직접 이제 감정해보자고, 법원에서 감정해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감정이 바꿔지는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이 나서가지고 내가 감정하겠다. 그러면 국세청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감정하는 사람들이 국세청 기준에 맞춰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아,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감정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상속세 많이 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0억짜리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준 시가로 했다. 배우자 공제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3억, 4억 못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거를 시가로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3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벌써 7, 8억이 된다, 이거. 두 배를 떼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세금을 많이 내고, 또그 다음에 세금을,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보유하고 있는 그 세금 또 내야 되고, 1년에 계속 내는 거예요. 그냥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땅값도 내야 되고, 땅에 대한 그 세금도 내야 되고, 건물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주는 자기도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올리면 누가 피해를 보냐, 이거예요. 그 가부하가. 일반 서민이 가부하 걸리잖아요.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은, 이 금융감사를 했거든. 금융기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때 공적자금 막 이렇게 국가돈 빼먹는 사람들 찾아내고 막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 같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금융기관에 간부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간부들이 당신들이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옷 벗고 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제일 밑에 말단 직원들한테 과부하가 걸려. 그 사람들이 징계받고 옷 벗는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참 어린애 키워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는 그런 신혼 몇년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부하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날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뭐를 잡으면 희열감이 나와가지고, 하루, 밤새 내내 이제 그게, 흥분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해가지고, 막, 저기, 제주도 지점장부터 와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그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감사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거를, 하지를 못하겠더라고. 뭐 이래도 과부하가 위에서 걸려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세청도 뭔가 세수를 증대하겠다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절대 나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절대 나서면 안 된다. 국세청장이 의욕을 가지고 세수 증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 경제가 망가진다 이겁니다. 시장 경제가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아줌 하숙집 아줌마가 막 죽는 신용을 해요. 물가가 올라간다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어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결국은 그거는 하숙비 올리겠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익이라는 것이 한 달에 그러면 자기가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그 이익은 정해져 있는 거. 근데 그 이익이 침해되면은 막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부 다 이게 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어떻게 됩니까? 생활하는 수준들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만 돈이 돈을 더 벌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알면서도 그런 후유증이 나온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 왜 그럴까? 왜 자꾸 세금을 이렇게 가표를 높여가지고 막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가표를 높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높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에? 경제를 더 크게 해가지고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해야지. 왜 있는 거를 가지고 자꾸 뜯어내려고 하느냐? 탈탈 털려고 하느냐? 에? 세금은 국세청이 절대 먼저 나서지 마라. 제가 그런 부분을 감히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